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는데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입춘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세상에 봄은 오는 것 같고 잔설은 잔설로 조금씩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월간아시스 2호로 전자북을 소개하는데 이번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호로 표지 작가로는 윤형제 작가의 전시가 있어서 이렇게 표지로 작가로 선정을 해서 윤형제 작가 전시가 얼마 전에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티크 모나코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24일까지니까 지금 보시도록 하고요. 윤형제 작가는 창조적인 분야의 사람들 4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빛, 희망, 사랑, 미래 이야기를 모두의 화이트 휘처라는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정신, 글로벌 세계의 중심이 된 서울에서 문화 플랫폼 창조 공간에서 내일의 문화예술 그리고 내일의 삶과 예술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꽃, 향기를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윤형제 작가의 미래 언어, 기호 및 드로잉 예술가의 십자가, 마음의 꽃, 작품들과 새로운 사람들, 창의적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보고자 한다. 전시작품은 점선면, 빛을 현대적 감각, 고전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이하영 파리 특파원이 매달 전해오는 해외 전시로서 오스카 코코슈카 비엔나의 야수라는 전시가 파리 시립 미술관에서 지난 9월부터 금년 2월 12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잡지 내에서 실제 파리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지만은 화면으로다가 여러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에서는 2023년 띠그림전 토끼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띠그림전이 열립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19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개면년을 맞이하여 띠그림전 토끼를 준비하였다. 개면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토끼는 12지신 중 네 번째 동물이다. 토끼는 작고 미첩한 동물을 설화나 다양한 이야기 속에 등장했고 옛 그림 속에서 달, 개수나무, 호랑이, 바위 등 다양한 소재와 함께 결합되어 길상의 의미를 강조하며 애호되었다.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은 토끼해를 맞아 토끼를 소재로 한 작가들이 여러 시각을 한데 모아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옛 이야기 속에서 토끼는 작지만 민첩하고 지략이 대단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널리 알려진 토끼전에서 별주부전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갔던 토끼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지혜를 발휘해 위험에서 벗어난 모습을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이응로 미술관에서 소장품전이 뉴스타일 이응로라는 제화로 4월 2일까지 이응로 미술관 전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응로의 생애 중 작가를 둘러싼 환경과 작가 내면의 작품 철학, 제작 방식 등 경향을 전체적으로 이응로가 큰 변화를 겪은 시기인 1960-70년대에 제작된 추상화를 중심으로 한 구성된 전시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을 주장하여 친구들 사이에서는 뉴 스타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응로는 도블 이후 1962년 프랑스 폴 파케티 화랑 개인전에서 한국에서 해왔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선보였다. 이응로 도블 당시 우리나라 미술계를 살폈던 한국 전쟁 등의 혼란 속에 유럽 미술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 이에 한국 미술가들은 세계 미술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위기의식은 현대미술의 근원지인 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동경과 열망으로 표출되어 점점 도불하는 한국 예술가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응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2월 25일까지 갤러리 조선에서는 단체전으로 너클볼, 노지마 리오타, 마키 킴, 이윤서의 3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일본 도쿄에서 위치한 하기와라 프로젝트와 협업하여 열리는 전시로 일본 작가 2명과 한국 작가 1명이 소개된다. 전시 제목은 너클볼은 야구에서 공이 날아갈 때 회전을 최소화한 구종을 가리킨다. 공의 회전이
없이 공 주변에서 발생하는 난류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갖는 구종으로 무작위로 흔들리는 공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듯 한다고 한다. 다른 구종에 비해 구성은 느리나 불규칙적인 공의 움직임으로 인해 타자는 쉽사리 배트를 휘두를 수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세 작가는 모두 빠른 직구나 단 한 번의 허를 찌르는 변화구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들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붓질의 리듬처럼 이들은 여유로운 움직임으로 춤을 추듯이 다가왔다. 2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페리어 갤러리 제1 전시관에서는 아 좋다 I like it 이라는 지하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중예술은 고급예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예술은 반복과 재생산이 가능해지고 AI의 등장으로 제작자에 대한 전적인 의문까지 드는 세상이다.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도 복제와 원본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시점을 맞이했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졌듯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가의 표현 방법은 다양해졌고 개개인의 기호와 작가의 상징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예술을 우리 생활이 전반적인 일상으로 접목되면서 예술을 소유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작가들을 모아 이들에게 대중성과 사랑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아 좋다 I like it 전시를 선보인다.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더블 하이트 갤러리에서 서재정 개인전이 열린다. 제목은 네모 속 육면체와 사각형이라는 부제가 있다. 서재정 작가의 작품 속 공간들은 여러 시점에서 차원이 중첩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작가가 다양한 건축 장소를 방문하면서 영감을 얻은 공간적 구조적 모티브들과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신체적 감각들이 호응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때문이라고 한다. 롯데 뮤지엄에서는 지난 12월부터 3월 26일까지 마틴 마르지엘라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롯데 뮤지엄은 상식과 경계를 뒤엎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를 앞서간 마틴 마르지엘라의 시각 예술을 조명하는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부터 작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온 예술, 물질과 신체, 시간의 영속성, 젠더, 관람객 참여를 주제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확장된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신소장품 2021전이 열리고 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구입한 작품 11점, 이건희 컬렉션 기증 30점, 기증 8점, 유상 기증 3점, 광주 국제아트페어에서 구입한 40점 등 총 92점을 작품 수집하였던 2001년에 미술관이 수집한 신규 소장품들을 향후 연구와 전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광주 시립미술관은 2021년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소장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전 2021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한 결과를 선보이는 소장품전으로 시민들이 신규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